11자형 주방, 동선 괜찮죠? 멀바우 식탁 길이만 하더라도 3m 넓은 주방이에요.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만한 공간 큼직하게 있고요. 다용도실 공간도 낙낙해요. 보조 주방까지 드리겠어요. 집이 넓더라도요, 방이 3개면 좀 부족해요. 4룸이 좋겠죠? 알파룸 드릴게요. 모든 방들이 다 밝지만 거실은 특히 더 밝은 집 37평이에요. 창틀 어떠세요? 아치형 창틀로 한 개, 두 개. 아주 밝은 집. 안방이 모두 창문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창문만 4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같이 있어요. 겨울에 너무 목욕하고 싶으시죠? 탕 목욕하세요. 욕조 큰 거 설치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설치하지 마세요. 왜 설치해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게. 야당 역세권의 4룸, 예전에 A타입을 한번 촬영해드렸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타입은요, B타입이에요. 전실 감상하시죠. 바닥에 헥사곤 타입 시공되어 있어요. 띄엄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 큰 장, 그리고 분절된 장으로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쓰실 수 있어요. 중앙에 이 허리 선반 위치가 넓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제 뒤로 이렇게 골드톤의 중문이 되어 있는데요. 영림 느낌 나죠? 영림 거 맞아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서 있는 이 집은요, 37평형 타입인데 4베이 구조고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 판상형 구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입구 쪽에 방이 3개가 몰려있는 구조인데요. 4번 방, 3번 방 같이 보실게요. 고! 4번 방 정사이즈 느낌 나죠? 정사각형. 3m 10, 3m 10 똑같아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는요, 붙박이장 위치인데 안에 이렇게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은 선반이 아니라 아주 큼직한 선반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놓고요. 여기 입구 쪽에 또 짐을 두실 수 있어요. 쏙 닫고 나와봤어요. 방 사이즈 낙낙하니까요. 아이방, 어른방, 침대방 다 쓰셔도 되고요. 바닥에는 강마루 시공해놨어요. 건너서 3번 방으로 달려가 봅니다. 3번방 역시도요, 거의 3m, 3m 폭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 나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있다는 거 진짜 장점이거든요. 여기 의자에 살짝 앉아서 보니까요, 결코 작은 방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방 같은 걸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나가서 이 복도식 구조에서 양쪽에 있는 알파룸과 욕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친 김에 알파룸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룸 얼마나 밝아요? 바깥으로 이 샷시 통해서 햇볕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여기 공간도 넉넉하거든요. 여기 길이가 3m 가까이 되고요. 여기 폭은요 2m 50 가까이 되니까 정말로 방 하나로 쓰시기가 괜찮아요. 역시 알파룸답게 위에 샹들리에 조명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요, 이쪽에 도어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경첩이 달린 프레임 도어가 하나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쓸만한 알파룸 보셨습니다. 알파룸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볼 건데요. 아까 복도식 구조 설명드릴 때 벽면에 웨인스코팅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쓸모 있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욕조가 워낙 빅사이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 성인, 어르신분들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목욕하시기가 괜찮죠. 세면대도 워낙 예쁜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울마저도요. 예쁜 걸로 따지자면 최근 야당동에서 분양하는 욕실 중에서 제일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거실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거실에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3-4인 정도는 소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37평 구조예요. 37평 거실이다 보니까 여기 폭이 4m 20이 넘어요. A타입, B타입 모두 거실은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우물형 천장, 샹들리에 조명, 부분 매립 조명까지 다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있는 이 폴리싱 타일 약간만 가열을 하면요, 금세 따끈따끈해져요. 제 뒤로 지금 햇볕이 많이 들어오죠. 얼굴 많이 시커매졌나요?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낮에는 거의 조명을 켜지 않아도 집이 밝아 보이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좋아하시죠? TBR에 큼직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스럽고 견고하네요.
TV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는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바로 보러 갈게요. 여기 주방은요, A타입하고 좀 달라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11자형 주방을 마련을 해놨어요. 설거지도 하고요, 조리도 하고요, 식사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4인에서 한 6인 정도 조금 모여서 식사하시기도 괜찮겠죠? 안쪽에는요, 수납공간 다 들어가 있겠죠? 하부장 잘 들어가 있어요.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제품 들어가 있고요. 이 11자형 동선에서 이 통로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특별히 부대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쪽 라인은 상판 모두를 멀바우 소재를 썼는데요. 멀바우 소재 오염에도 강하고요. 스크래치에도 강해요. 물에도 강하죠. 화이트 소재랑 어두운 멀바우 톤이 잘 어울리죠? 깨끗해 보여요. 지금 삼성의 인덕션 제품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환기창이 뻥뻥 뚫려져 있어요. 요거 열고 거실 창 열고 하면요, 환기가 좀 잘 되는 그런 구조겠죠? 이 안쪽에 약간의 공간이 더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설치해놨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벽면에 콘센트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 위로 수납 공간을 더 짜서 이렇게 문을 달아서 마감을 하시면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팬트리 수납 공간도 한번 보셨는데 이번에는 보실 공간이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 문 달려있어요. 문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쫙 이 모든 도어가 다 영림 제품을 썼어요. 되게 가볍네요. 눈으로 보시다시피 보조주방 형태로 되어있어요. 하부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들어가 있고요. 보조 싱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단차를 둔 채로 배수구가 중앙에 있어요. 이게 조금 다용도실이 좀 작게 느껴지시나요? 아까 맞은편에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공간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나가보시죠. 나가셔서 바로 냉장고 자리들을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 냉장고 자리에도요, 김치냉장고, 냉동냉장고, 비스포크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요, 이 현장에서 분양 계약을 받으시는 총 다섯 분에 한해서 먼저 지급이 될 거고요. 그 다섯 분 안에 쏙 들어오세요. 상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길쭉한 형태의 이런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살림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곳이에요. A타입, B타입 모두 주방 커요. 안방 바로 보시죠. 안방 너무 궁금하거든요. 안방 바닥에도 모든 방은요, 이렇게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화이트 톤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죠. 샤시가 양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죠. 좋지 않아요? 맨 위에 거는요, 픽스창이고요. 아래쪽은요, 개폐가 가능한 환기창 역할을 해요. 바로 요 자리가 이렇게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역시 환기창 뻥뻥 두 군데 시공을 해놨어요. 방 자체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구조죠. 제가 이 방 치수를 재봤는데요, 3m35가 넘고요. 여기 길이는요,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거실에 있는 공간을 안방에다가 모셔놓은 것 같아요. 안방에 드레스룸 필요하시죠? 드레스룸 바로 보셔야 돼요. 여기 드레스룸 잘 나왔어요. 드레스룸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우더룸 공간까지 병행해서 있는 곳이에요. 안쪽에 시스템 수납 공간들이 다 있는데요. 서랍장부터 몇 칸이 더 들어가 있고요. 한 칸, 두 칸 해서 수납 공간을 위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단설치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요 정도면은요, 한계절 입는 옷들 수납 가능하죠. 이쪽 라인은요, 길쭉하게 파우더룸 공간, 화장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선반하고요, 하부장들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 화장품들 쏙 넣으시기가 괜찮겠죠? 그리고 요 라인은요, 벽체로 마감한 게 아니라 환기창 역할을 하고 위에는 아치형 창문으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햇빛도 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드레스룸 공간 밝아요. 조명 많이 안 키셔도 돼요. 안방 욕실 보러 들어갈게요. 안방 욕실만 좀 미니미니해요. 미니미니하지만 그래도 아담한 사이즈로 변기, 세면대, 거울 있으면 끝이죠? 그 정도가 정석이죠? 샤워기까지 있어요. 간편하게 용변 보시는 부부용 욕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7평 타입, 알파룸 포함해서 방 4개인 타입을 설명드렸는데요. 나가서 분양가 실입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 꼼장어와 함께 야당동에서 포룸 역세권 집 보셨어요. 여기 현장 어떠셨어요? 정말 예쁘죠? 샤시부터 집안의 넓은 공간 다 괜찮지 않으셨어요? 이 현장이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분양 계약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야당역과의 가까운 그것이죠. 도보로 5분 거리고요. 자유로, 제2자유로, 그리고 서울 민선경고속도로, 설문할시 모든 고속도로가 다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운정 스타필드 예정지랑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야당 역세권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인프라들 다 누리실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을버스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분양가 궁금하시죠?
4억대 초반에 이 37평의 집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실입조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실입조금이 많이 들쑥날쑥하죠. 여기 현장의 실입조금은요, 8,000만 원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저 하마TV 꼼장어는요, 요즘 파주 야당동에서 핫하디 핫한 여러가지 신축 빌라들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꿀매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꼼장어였습니다.